안녕하세요. 문서우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 메가웹을 가려다가 그 중간에 이 DS 매장에 있어서 들렸고요. 이 DS 매장에 곧 있으면 국내에 출시될 DS7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런 뭔가 브랜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전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후다닥 찍고 나가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는 또 약속 이런 거 안 하고 오면 좀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후다닥 DS7 곧 국내에 출시될 그 화려한 모델을 한번 찍어 카메라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눈앞에 보이시는 모델이 바로 곧 있으면 국내에 출시될 DS7 크로스백입니다. 이 모델은 그랜드 체크 모델 라인업, 모델 라인업 이름은 그랜드 체크고요. 네, 일단 이 디자인 먼저 보시면 진짜 이 헤드램프부터 이런 주간 주행 등 그리고 이런 그릴의 이런 디테일들 정말 뭔가 프랑스적인 뭔가 예술적인 그런 조형미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DS라고 로고가 박혀있죠. 이렇게 이게 시트로엔과 DS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 DS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라인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옆면을 보시면 네, 여기 뭐 휠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전반적인 차체 크기는 산타페 정도, 산타페보다 약간 작은 정도, 예, 그런 크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 테일 램프인데요. 와, 이거 보십시오. 이 디테일들. 이거는 웬만한 그런 메이커에서는 흉내낼 수 없나요? 오직 그런 프랑스적인, 프랑스의 그 독특한 예술적인 감성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DS7. 실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와, DS7은 전반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유니크해요. 독특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시트의 이런 형상. 이거는 보통 일반 차에서는 전혀 접해볼 수 없는 그런 조형미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부분도.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이런 시계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바로 이거 보십시오. 이런 버튼들, 이게 다 버튼이거든요. 이야, 버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했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 기어 너브는 이 기어는 뭐 푸조 PSA 라인업이면 모두 다 공용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살짝 이 전반적인 디자인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질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송풍구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삼각형을 토대로 혹은 사각형, 삼각형 이런 각진 그런 형상을 토대로 뭔가 전반적인 디자인을 꾸려 나갔어요. 운전석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보시면 네,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뭔가 입체적으로 잘 꾸며져 있죠.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여기도 이렇게 스티치로 처리를 해놔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명품, 프랑스 명품을 보는 듯한 그런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아요.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게 이 룸미러가 뒷부분 후방 카메라를 지원을 하네요. 이쪽은
그 디지털로 되어 있고 이쪽은 또 거울이네요. 네, 이런 점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상당히 이 정도면 넓은 것 같습니다. 네, 다수를 싣고 나르기에 사람이 한 3명 타기에 적당한 크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들이 이렇게 조형미가 이런 버튼 조형미 DS7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크기는 대략 이 정도 돼요.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각가지 크고 작은 짐들을 싣고 나르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또 이어를 40x20으로 접히는 이어를 접으면 또 더 큰 그런 부피가 큰 짐도 싣고 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밑에를 또 열 수가 있거든요. 밑에를 열면 별도의 공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은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이다바 푸조 시트로잉 매장에서 문서우였고요. 짧게나마 DS7 프리뷰 짧게나마 한번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차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프랑스적인 그런 조형미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국내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DS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에는 큰 일조를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